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두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들을 출산했던 어머니를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다음해 11월 잇따라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밑에 아까 차가 상가피가 왔었다고 그러더라고. 놀라가지고 막 나왔다니까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첫 번째 아이는 집에서, 두 번째 아이는 병원 근처에서 출산 다음 날 곧바로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미 남편과의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넷째와 다섯째를 잇따라 임신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이 전한 A씨 진술입니다. 남편에겐 임신 중절을 했다고 거짓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 남편은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며 자신은 시신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콜센터 직원으로 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정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면서 들통났습니다.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이달 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